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페이지 53페이지 79번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79번. 하이브리드카. 자,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가 뭔지 몰라도, 자, 얘가 have become 됐습니다. So eco-friendly 끊고요. 너무나 eco-friendly. eco-friendly 하면 환경친화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so가 나오고 뒤에 that이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너무 환경친화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트럼프란 단어를 모르겠어요. 자, 적어도 하나의 형태를 트럼프 했습니다. 자, 환경 친화적이어서 뭐 좋은 단어겠죠. 좋은 단어일 거예요. 자, 하나의 형태를 트럼프 했습니다. 자, 뭐에? 인간의 로커모션의 하나의 형태를 했습니다. 로커모션 이 단어도 모르겠다. 자, running, 달리는 거, 뭐 동격으로 나왔겠죠? 달리는 거, 인간의 달리는 것의 하나의 형태로 됐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Albert E. Minetti, 자, 이탈리아 사람인가 봐요. Minetti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Professor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Milan. Along with his master's student, Gaspare Pavi. 동사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모르셔도 되죠. 얘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얘가.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얘 지워버리고, 자, 바로 동사로 가주세요. 자, Albert Mantin은 compared. 자, 이 사람은 비교했습니다. 자, The CO2 emission을 비교했어요. 자, for man, 네 명의 emission. 자, 걸어 다니는 네 명, running, 달리는 네 명, 그리고 바이킹. 바이킹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의, 자, 뭐와 함께? 자, emission과 함께. 뭐의 emission? hybrid vehicle. 자, 자동차가 vehicle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죠. 자, hybrid vehicle. 자, carrying, 운반하는 비클과 비교합니다. Those, 그 같은 네 명의 남자를. 자, 여기 있는 네명 남자, 같은 남자. 요 남자를 운반하는 것과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건알수 있겠다. 그럼 바로 맨 밑으로 갑시다. 제목 찾기는 그 어떤 주제와 관련된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거니까 봅시다. Take a hybrid taxi. Hybrid 택시를 타세요? To a theater. 극장까지. 만약 너가 concerned, 걱정이 된다면 about mother nature. 엄마의 성격에 대해서. 갑자기 엄마의 성격이 나오네요. 자, M자가 대문자 대문자 나오면 이거는 자연이라는 뜻이 자연. 자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하이브리드카 타라는 거네요. 자, 그럼 봅시다. 79번에, 자, when cars are greener, 자동차가 더 greener, greener는 여기서 환경 친화적인 이런 단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더 환경 친화적이었을 때, 언제 더 환경 친화적이냐? 뭐보다, 사람보다. 자, 비교를 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택시 타라고 하는 거니까 자동차가 더 환경 친화적인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2번. 하이브리드 카 게인 파퓰러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맨 인간들 사이에서. 요건 좀 아닐 것 같고. 자, 모어 워킹 더 많이 걷는 거. 그리고 레스 카더 적은 자동차. 포디 어스 지구를 위해서. 아니죠. 지금 하이브리드 카하고 하이브리드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카하고 그 사람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그리고
바이크 타는 사람, 요 사람을 비교한 거니까 CO2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교한 거죠. 자, 4번 하이브리드 카, 즉 more eco-friendly than 바이크, 바이크보다 더 환경 친화적 in 하이브리드 카. 자, 바이크란 얘기는 안 나왔는데. 자, 밑에서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here 여기에 goes 갑니다. 뭐가? lesson이 갑니다. 이 주어죠, 이게 동사 주어. 자, 즉 next time 다음번. 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해당되는 명사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긴 대시 생략돼서 네가 너와 three male friends. 자, 세 명의 남자 친구들이 late 늦는 다음번에 보더 무비 영화관에 자 don't run 뛰지 마라. 뛴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뒤에 문장하고 연결 보면 뛰는 게 더 CO2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보다 하이브리드 카보다. 자 그러면 바이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 중간에 더 읽어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뒤에 자 네 명이 발생시킨다. 자 릴리즈한다. 자 더 많은 CO2를 릴리즈 풀어놓는다. by 조깅함으로써 뭐보다 그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것보다. 이 뒷부분 몰라도 되죠. 자 비교하는 거 다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되니까. 자 보통 네 명의 여자 조깅하는 네 명의 여자는 would release 발생시킵니다. 덜 CO2를 덜 발생시킵니다. 자동차를 타는 겁니다. 자, 지금 달리는 거하고만 비교가 됐네요. 하이크라는 부분은 안 나왔어. 자, 그러니까 바이크라는 부분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4번에 바이크보다 더 환경 친화적이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1번에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그린할 때가 언제냐? 뛰었을 때다. 사람들이 뛰어갈 때, 네 명의 남자가 뛰어갈 때. 자, 그거 답이 될 수 있으니까 79번의 답이 1번이겠습니다. 자, 80번 들어갔습니다. 80번. 80번 보시면 제목 I've come. 나는 왔습니다. To believe. 믿게 됐다는 얘기죠. Come to.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Come to. 이렇게 하면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하게 되다. 자, 믿게 됐습니다.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데디아가 더 중요한 거죠. 자, failure. 실패. 우리 사회에서의 실패. Spring from single fail. 이게 동사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서 끊어지지. 자, 우리 사회에서의 실패는 스프링은 봄이란 뜻도 있지만 튀어오르다, 용수철 이런 뜻도 있으니까 자, 튀어오릅니다. From single failure. 하나의 실패로부터 튀어오릅니다. 하나의 실패에서 온다는 얘기죠. 자, 즉 자, reliance 의존 on overly simplistic view. 자,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의존. 자, overly 지나치게 simplistic. simple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간단 simplistic 간단한 관점에 의존합니다. 인간 성격에.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끝났고요. 자,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자, 어쨌든 실패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가 튀어오른다. 뭐에서부터 나온다? 하나의 실패로부터. 그 하나의 실패라는 게 뭐냐면 의존이다. 뭐에 대하냐? 의존, 지나치게 간단한 관점. 뭐에? 인간 성격에 지나치게 간단한 어떤 관점에 의존해. 자, 그럼 쭉 내려와서 먼저 봅시다. 제목 찾기. 그러니까 자, but
버스는 앞에도 같이 읽어줘야죠. 자, when we raise our kids,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는 집중합니다. 어디에? trait, 성격, 특정된 성격에. by grade, 성적에. 그리고 SAT, 스코어에. SAT나 성적이나 같겠죠? 자, 그러나 강조. 자, when it comes to, 자, 올 때, 그것이 올 때, to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 쪽으로 올 때, to 다음에 명사는 뭐뭐 쪽으로. 자, 그것이라는 게 앞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쪽으로 올 때, like character, 성격, 성격과 같은. 또는 how to build relationship,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와 같은 것 쪽으로 올 때, 우리는 종종 have nothing to say, 말할 것이 없다. 성적에 관심을 두지만, 하지만 성격이라든지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할. 자, 그러면 실패가 하나의 실패. 이쪽 꼭 생각해 주셔야죠.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성적에다만 인간의 단순한 성격에다만 의존하니까 실패가 된다. 자, 80번 보면 1번에 progressive strategy for education, 교육에 대한 진보적인 전략. 좀 약하네요. 자, reflection, 성찰, 재고, on present culture threat, 현재 문화의 성격에 대한 reflection, 반영. 자, problems, 문제, of irrational human nature. 자, 이성적이지 않은 인간의 성격의 문제. 4번, difference between reason and emotion, 이유와 감정 사이의 차이. 뭐 이유, 논리, 이성과 감정 사이의 차이. 모르겠다. 자, 밑에서 두 번째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we are real. 우리는 정말로 잘합니다. 뭐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material things. 자, material things,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나 bad, 잘 못합니다. talking,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잘 못합니다. 요 밑에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8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차이, reason과 emotion의 차이. 지금 우리는 material things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emotion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reason이라는 단어가 지금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reason은 됐겠지 하고 찍고 4번 찍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reason이라는 단어 근거를 잡아주셔야죠. 자, 그러면 중간 부분을 더 읽어보면, 자, 우리는 have prevailing view, 자, 만연하고 있는 넓게 퍼져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 대시 부분 모르셔도 되고요. 자, that era라는 관점인지 사회인지. 자, 우리가 divided creature, 자, creature, 생명체를 we are divided. 여기서 끝났는데. 우리는 divided, 나눠졌다. 라는 관점. creatures, 생명체. 보호죠, 보호. 여기 명사나 형사나 하면 보호. 자, 생명체는 우리가 나눠졌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eason, 이성은 삽입. 이성은 is separate from emotion, 감정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사회는 제가 지금 주어 동사하고 전사 플러스 명사까지만 읽는 거 아시죠? 자, 사회의 progress는 진보는 to the extent 끊고요. 자, that reason 이성이 can suppress passion
패션을 압도할 수 있다. 라는 정도, 여기 예를 꾸며주네요. 정도까지 진보합니다. 자, 이것은 has create 만듭니다. distortion 왜곡을 만듭니다.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 자, 이성이 패션을 압도할 수 있다. 있는 정도까지 사회는 진보한다. 자, 이것이 왜곡시킨대요. 자, 우리는 emphasize 강조합니다. 사물들을, things 일들을, aberration 이성적이고 그리고 conscious 같은 얘기죠. 이성적인 것들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잘합니다. 이 부분을 읽었죠. 자, 감성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material things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합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으로 맞을 수 있는 거는 교육에 대한 progressive strategy 아닐 거고요. 자, reflection on present cultural trait 현재 문화의 성격에 대한 reflection 성찰 고찰. 다음에 problems 문제, irrational human nature 비이성적인 인간 성격의 문제. 이성적으로는 잘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못한다. 자, difference between reason and emotion 이성과 감정의 차이. 이성과 감정의 차이. 이성과 감정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럼 답은 뭘까요? 예. 2번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적인 성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성적에는 강조를 하지만, 성격이라든지 어떤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문화의 특성에 대한 어떤 리플렉션을 한다. 이게 답이 될수 있죠.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80번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when it comes to 다음엔 to가 나왔지만 명사가 나온다. 자, 요겁니다. 요거 했을 때 우리가 수거라고 외우고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거라는 부분은 일단적인 일단 여러분들이 단어도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단어 정도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 고등학교 단어 정도 시중에 나는 고등학교 이제 그 단어 정도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요 단어들을 잘 외우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 수거들 수거들이 나왔을 때 한번 끊어 전치사 접속사 심표 전치사에서 끊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해가지고 이해되면 그 수거는 안 해도 돼요. 자, 이것도 대표적이죠. When it 그것이란 게 앞에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to 이것 쪽으로 왔을 때, 자, 그래서 when it comes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의역해서 외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그것이 뭐뭐 쪽으로 올 때, 그래도 해석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일단 끊어놓고 해석하는 걸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들을, 단어들이 다된 상태에서 수거를 외워주시면, 수거를 외우는 거는, 자, 수거를 외우는 거는, 요걸 when it comes to 한번 끊어놓고 해석할 때 이거 한꺼번에 외울 수 있으면 여기까지가 그냥 한번 끊어지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빨리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한꺼번에 같이 볼수 있으니까 when it comes to 이렇게 해서 자 대부 when it comes to 금방 넘어가서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단어들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거 외우기 이 상태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 85번. 85번. 56페이지죠? 56페이지 85번. 자, 봅시다. 자, 제가 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틀렸거나 그리고 이제 헷갈릴 만한 문제. 자, 나머지 문제들은 그다지 헷갈릴 건 없어요. 딱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I have to. 자, 나는 have to 다음에 여기까지 나와줘야죠. have to가 조동사니까. 끊고. 나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대디아를. I'm personal growth fanatic. fanatic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거 몰라요. 개인적인 성장이다. fanatic 한.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문장 읽어줘야죠. 자, there are few things. few가 나오면 no나 not으로 봐라. 자, 그러면 nothing으로 봐라. 부사도 되지만, 자, 여기서 things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즐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즐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보다 learning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 자, 형용사가 뭐뭐 thing으로 끝났을 때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주죠. 자,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가장 즐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어요. 자, fanatic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 그럼 맨 마지막 가봅시다. 맨 마지막에 write down things. 그것들을 쓰세요. 그리고 take some time, 시간을 가지세요. 취하세요. To explain why. 왜? 자, 이 때문에 그냥 명사죠. why가 명사절에 나왔으니까 명사.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가지세요. 써보고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가져라. 자, once you do that,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그때의 모든 다른 모든 것은 thing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꾸며주고. 자, 다른 모든 것들은 should be open to change, 바뀌는 것 쪽으로 open 하고 해야 합니다. 자, 그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밑에서 두 번째, I want to encourage you. 나는 당신을 부추기기를 원합니다. To think, 생각하도록, about the thing, 그 일들에 대해서. 그일또 나왔네. 자, you will hold, 네가 잡을 것들, on to, hold on, 여기서 끊는 게 아닙니다. 자, on to,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끊고 맨 마지막에, in your life, on to 다 같이 부사로 처리해 버리면 돼요. 해석 안 해도 돼요. 너의 삶에서 네가 잡을 것들에 대해서. 자, 그것들을 쓰고 네가 너의 삶에서 잡을 것들을 써놓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세요. 이유를 설명할. 자, 당신이 그것을 일단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열려야 합니다. 변화 쪽으로. 변하기 위해서. 투부에서 보든, 투다음에 명사만 나왔다 보든. 자, 자, 뭔 얘기 한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답작으로 들어가 봅시다. 답작으로 보세요. 1번, positive attitude. 자, 긍정적인 태도. toward change. 변화 쪽으로의 긍정적인 태도. 2번, non-negotiable things. 협상할 수 없는 것들. A solid base for change. 변화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기초. 자, personal growth versus
VS는 뭐뭐 대 뭐뭐 뭐그 한국 대 일본 했을 때 VS 들어가잖아요. 그 뭐뭐 대. 자, 개인적인 성장 대 sacrificial commitment. 희생적인 행위. 자, desire for security. 자, 보안에 대한 열망, 희망. 자, obstacle to development. 그 발전의 장애물. 3번, 4번 아닐 것 같고요. 1번, 2번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만 하기에는 쓰세요. 네가 잡고 네 평, 너의 삶 속에서 잡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부추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들을 쓰세요.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건다 변화에 오픈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만약 더 이해 안 되면 중간문 더 읽으면 되죠. 중간문 어떻게 읽어요? 봅시다. 자, 아버지는 got me started. 내가 시작되도록 했어요. When I was kid. 내가 아이였을 때. 자, 그는 paid me. 나를 paid. 지불했어요. To read. 읽도록 시켰다는 얘기죠. 책을. 모르겠고요. 자, 이제 나는 5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좋아합니다. 몰라요. 엔드 다음에 똑같은 얘기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나 읽어줘야죠. 그러나 as much as I am. 자, as much as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as는 부사, 뒤에 있는 접속사니까 끊고요. 자, 내가 dedicated 헌신되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to progress 진보하기 위해서. There are some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자, I'm not willing to change.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자, 나머지 안 읽어도 되고. 자, I'd rather 나는 오히려 죽을 텐데요. 뭐보다 forfeit my religious faith.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forfeit 하기보다는 몰라. 자, 또는 나의 commitment를 forfeit 하기보다는 모르겠네요. 고결성을. 자,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are not worth compromising. 자, 타협할 가치가 없습니다. At any price, 어떤 값에도 타협하지 못한다는 거죠. 타협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 나는 당신이 think about things, 사물들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잡을. 자, 중간 부분 쭉 해석하고 넘어왔죠? 물론 forfeit이라는 단어는 밑에 있죠. 밑에 주고 있으니까. 자, 모른다 하더라도 논리는 계속 연결됐잖아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차근차근 해석해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7번. 목적 찾기네요. 자, Did you know, 당신 아십니까? There can be a tree symbolizing 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Symbolizing your birth, 너의 생일을 symbolizing 상징화하는 너의 생일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물음표로 물어봤으니까 뒤에까지. 자, visit the website.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자, forest service를 forest service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Can you find your special tree? 너의 특별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생일과 관련된 나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맨 마지막 넘어옵시다. 자, this year's tree. 올해의 나무. Planting activity. Tree planting. 이거.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구나. 자, 올해 나무 심기 활동들은 여기까지 주어져.
자, will take place 장소를 취할 겁니다. 장소를 취한다는 얘기가 이게 목적인데 장소를 취한다는 얘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함께. 자, at 140 spots 147곳에서 cover 295 hectare에서 in total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나무식기 활동이. 자, 아니면 어떤 사람 관심 있게 된 어떤 사람이라도 can check out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지역을 확인해 주세요. 이 이벤트에 우리 웹사이트에서. 자,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식목 행사에 적합한 수종을 추천하려고 아니죠. 확인해 보세요. 했으니까 새로 개설된 묘목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려고 새로 개설됐다는 표현이 없고요. 두 번째 판매 얘기 없습니다. 자, 식목 행사에 참여할 자원봉사를 모집하려고 자원봉사 아니죠. 식목일 주간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홍보하려고 자, 식목 주간 나무 심기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홍보 부분 좀 약하죠. 자, 그럼 중간 부분 더 읽어봅시다. During the week 주간 동안 planting day의 주간 동안 자 플랭팅 데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interesting total a total of 48 나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대요. 나무 소개하고 있대요. 자, in fact 사실 실제로 자, 요거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 아시죠? 요거에 대한 설명일 테니까. 자, 그리고 뒤에서 또 받아줄 테니까. 자, 사실 이것들은 tree 나무들입니다. 필요한 나무입니다. To be planted, 심어질 필요가 있는 나무입니다. 더 많이. 나머지 안 읽고요. 자, if you just click, 단지 클릭한다면 너의 나무에 그리고 그것의 planting ground, planting ground를 클릭한다면 we will plant it, 그것을 심을 거예요. For you, 너를 위해서. 판매 성향이 좀 나는데요. 판매 냄새가. 자, along with this online campaign. 자, 이 온라인 캠페인과 함께 따라서. 자, 얘는 예꾸며주죠. 전사. 자, we also plan, 계획할 거예요. To distribute. 자, 분배할 걸. 전체 150만 묘종을 분배할 거를 할 거예요. In around 대략 한 160개 지역 전국적으로 판매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 나무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러니까 87번의 답은 4번일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92번. 92번이 60페이지. 60페이지 92번. 제목. 자, 그것은 appear 나타납니다. 뭐뭐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That many animal species 자 많은 species 동물의 종들은 more 더 많다. 뭐처럼 우리처럼 많은 종들은 더 많다. 자 우리가 had ever imagined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더 많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다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빼도 상관없죠. 자, 더 많다. 자, 최근 스터디 연구에서 on domestic animals social behavior. 자, domestic animal의 사회적인 행동에 관한 연구는 have found 발견했습니다. 드디어가 더 중요하죠.
자, they crave affection. crave 몰라요. affection 애정. 자, 그리고 아, 이들 쉽게 depressed 됩니다. if isolated 된다면. 자, 그리고 denied 된다면 play time. 노는 시간에 그 이건 목적 아니죠. 지금 과거 분사니까 if에 걸려서. 자, with one 서로서로와 함께 deny 된다면 거절된다면 depressed 된다. 사람이네, 완전히. 자. 맨 마지막. The European European Union. 자, EU죠, EU. 자, which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egg producer after China. 중국 다음에 두 번째로 알을 생산하는 거기에서 그 유럽 유니언에서 자 얘네들이 주어요. 자 EU는 has agreed 동의했습니다. to ban 자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했습니다. 뭐에? chickens 치킨에 배터리 케이지는 밑에 나와 있죠. 밀집 사육 닭장. 자, 그러니까 얘가 좀 인도주의적으로 길르란 얘기네. 자, 밑에서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뭔가 잡긴 잡았어요. 자, 독일에서 the government 정부는 encouraging pig farmers 돼지 농장을 부추깁니다. To give each pig 자, 각각의 pig에게 20 seconds 20초들을 줘라. 자, human contact의 인간 접촉에 디프레스 하니까 자 매일매일 그리고 to provide 자 그들에게 제공해라 with two or three toys 두 개나 세 개의 장난감을 뭔지 알 것 같은데 뭐 생략합시다 뭔지 알 것 같으면은 안 읽어도 돼요 자 92번에 그럼 1번에 animal experiment 동물 실험 관한 얘기 아니죠 unethical treatment of animal 동물의 비윤리적인 처리. 자, 동물도 인간 대접해 줘라 이 얘기예요. 자, 2번. new research 새로운 조사 into animal emotion 동물의 감정으로의 새로운 조사.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cognitive ability 인지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죠. 동물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 줘라. 자, legal support 법적인 지지 for humane treatment 인도주의적인 처리에 대한 법적인 지지 동물에 대한 in Europe legal support는 아직 안 나왔어요. 3번까지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legal support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더 읽어봐야죠. 자 남은 부분 European EU EU has taken such study 그 스터디를 취했습니다. To heart 심장으로 그리고 outlawed the use 사용을 불법화했습니다. outlawed는 법 밖으로 했다는 얘기가 불법화했습니다. 뭐에 inhumane 인도주의적이지 않은 isolating domestic animal stall 스톨들을 뭐 animal stalled 예. 스토리 뭔지 몰라도 어쨌든 법적인 부분은 여기 나왔으니까 근거 3번 잡고 갈 수 있겠네요. 자, 되셨습니까? 예. 자, 95번. 자, 지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방법들을 설명했고 그게 사기는 아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 문제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사기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만든 거니까 에세이를 통해서 에세이 글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에세이가 라이팅 그러니까 라이팅의 하나의 틀이 있거든요.
영어 틀을 쓸 때, 그 틀에 맞춰서 쓸 때, 처음에 introduction 나오고요. 그리고 introduction에서 주제가 몇 개가 나올 것이라는 거 나오고, 여기서 주제가, 하나에 대해서만 나오면 하나, 두개 나오면 body를 두개 만들고, 세개 나오면 body 세개 만들고, conclusion. 이게 body라고 합니다. 자, body 1, body 2, body 3. 자, 이게 됐든, 자, 어쨌든 우리가 한 패러그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은 주로 여기서 나오죠, 여기. 요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트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컨클루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에서 주제가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바디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에세이를 쓰는 하나의 틀이에요, 걔네들이. 글을 쓰는 하나의 틀 맞춰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디에 나오는 요 주제, 요 서브직이라고 해요. 자, 서브직일 때 앞에 있는 맨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 제가 배울 때는 이제 맨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에는 주제를 써라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장들도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한 문장은 코헤런스로 연결돼야 되고 유니티로 연결돼야 되고 그거 안돼 가지고 연락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결국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한 문장 내에서는 코헤런스와 그러니까 응집성 다 하나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계속 다 얘기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통일성, 주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역으로 본다면 이 문장에서 어느 거두 개를 보더라도 그건 연결만 돼서 그게 무슨 얘기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생각 가지고 이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요지 찾기, 이 문제들은 그 생각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글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푸는 것도 이런 식으로 풀자. 자, 제목 95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중간에 버디 있고 봅시다. Thinker, 생각해 봐라. 뭐를? 자, controversy of a gun, 총에 대한 어떤 controversy를 생각해 봐라. 자, 즉 다시 말해서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That large numbers, 자, 많은 수 in population, 인구 속에 많은 수의 그런 그 총들은 associate 관련돼 있습니다. higher rate, 높은 비율과 폭력의 높은 비율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강조. 자, 그들의 디펜더들은 자, 컨트로버시했으니까 이제 디펜더들이 있겠죠. 그 얘기에 자, 위험과 관련돼 있다. 위험하다. 근데 안 위험하다라는 주장이겠죠. That violence is not caused. 자,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gun. 총은 Play an important role. 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keeping order.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oneself,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컨트로버시가 나왔고, 총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요 문장이 찬반 얘기니까 맨 마지막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자, Automotive, 오토, 자동, 모티브, 동기부여된 기술. 자, Automotive Technology, like television, 모를까봐 이제 텔레비전 같은. 자, 이런 기술은 has changed, 바꿨습니다. 왜 갑자기 텔레비전 얘기 나오고 테크놀로지 얘기 나올까? 연결시켜줘야죠. 연결 안 되면 밑에서 두 번째 더 봐야 되고요. 자, 바꿨습니다. Every aspect, 모든 측면을 바꿨습니다. How we live,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나, 버디 있으면 꼭 읽어야 되는 자리에서 버디 있으면 꼭 읽어줘야 돼요. 자, 그것은 has also contribute, 기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 immensely, 아주 거대하게. To the problem, 문제 쪽으로. Global change,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쪽으로의 문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좋게 기여했던 얘기죠. 텔레비전이 우리의 사는 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리뷰 기여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텔레비전은 또한 관련됩니다. 부정적인 결과, such as decline, 감소와 같은 newspaper readership, 읽는 것에. 자, 그리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과 연결됩니다. 자, infotainment, 모르겠는데. 자, 오히려, 어쨌든, 얘가 부정적인 결과 갖고 있다는 거죠. 경토리를 해서 그냥 이게 해석이에요. 자, 됐어요? 뭐보다. 자, 된 안 읽고. 자, 텔레비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는데 좋은 영향을 가졌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총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텔레비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자, 그러면 종합하면 기술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95번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echnology's Dual Nature. 자, 이중적인 성격. 요 얘기고요. 자, 95번에 2번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것은 Machines, 기계들. 머신스, 우리의 하인인가 주인인가. 기계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니죠. 지금 두 개의 찬반, 총에 대한 찬반. 밑에 가니까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과 긍정적인 경향.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두 개를 종합해보면 총과 텔레비전, 성격,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요 얘기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95번에 1번입니다. 그 종이냐 주인이냐, 주종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머신이. 자, 97번 넘어갔습니다. 62페이지 97번. 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약간의 추론입니다. 그 추론이 완전히 여기 없는데 그냥 추론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바탕으로, 이 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걸 바탕으로 추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강부터 시작한 거예요. 4강은 문장을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연습한 후에 요 문제들의 스킬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97번에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얘네들은 많은 사람들 생각한대요. Sleep workers, sleep worker가 뭔지 모르는데 잠 걷는 사람들, 목유병 환자들이죠. Lift 떠다닙니다. About ghosts 여기서 끊어야 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제 부사가 되죠. 자, 주변으로 떠다닙니다. In ghost-like way. 유령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래요. 자, with arms extend. 팔과 함께. 얘를 꾸며주죠. 자, 확장된 팔과 함께. 이거 과거 분사고.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봅시다. 자, 종종.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얘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불안하지요. 네,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립 워커스는 can do routine 판에 박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세수를 안 하나? 자, including 포함하면서 getting 완전히 dressed. 자,
get them dressed. PP가 나왔으니까 이건 빙으로 볼 수,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옷 입혀지는 것을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건 멀지만 논리는 같으니까 이것은 이제 이 얘기로 볼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 바로 위에 부분 봅시다. 자, 위에 부분 보면 내가 이걸로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Rest commonly held belief.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잡혀진 그 주장되는 그 belief, 신념은, 믿음은 is that dead야입니다. Sleep worker들은 아, easy, 쉽다. To spot, 찾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are in nighties and pajamas. 파자마 입고 나이티는 뭔데? 모르겠다. 자, 파자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럼 슬립 워커에 대한 오해가 되겠죠. 자, 보면 자, 슬립 워킹. 자, 슬립 워킹 is not a serious ailment. ail은 고통의 이런 뜻인가? ailment 하면 고통, 병. 자, 슬립 워킹은 not a serious ailment. 심각한 고통, 병은 아니다. 자, 여기 주제하고 벗어나죠. 자, many commonly held belief, 일반적인 신념 about sleeping working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은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이번 바로 나왔네요, 그대로. 3번 sleep workers는 실제로 as normal. 자, as 나오면 앞에 있는 as는 부사고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니까 끊어. 접속사 앞에서 끊고요. 자, 그러면 sleep worker들은 실제로 정상이다. As any other people, 다른 어떤 사람만큼 정상이다. 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슬립 워커들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4번. We should treat slave workers. 우리는 슬립 워커들 다뤄야 합니다. More carefully, 더 신중하게. Rest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자, they should be hurt.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rest should에서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7번의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92번. 자, 페이지 63페이지 99번 하고 강의 마칠게요. 63.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s been a lot of concern. 자, 명사 of 하면 같이 합쳐서 형용사로 봐라. 다음에 바로 명사가 있을 때, 자, 많은 걱정이 있어 왔습니다. 자, concern은 관심, 걱정. 걱정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자, 최근에 자, about danger 위험에 대해서 오존의 위험, 오존의 depletion. depletion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이건 예, 이건 알아줘야죠. 디프레션, 고갈. 고갈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단어장인데 그 단어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토익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그 단어 내에 있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에서 수준에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단어장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그다 드릴 거고. 자, 오존의 고갈의 위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In the atmosphere, 자, 그 환경에 특히 오존 홀 오브 더 사우스 폴에. 자, 다음에 옛 나와버렸는데 옛 그러나 대등접속사 예시입니다. 대등접속사는 7개라고 했죠? Fan voice. 아, 독해니까 해줘야죠.
대등 접속사. 팬보이스. 자, 팬보이스는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책에 책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Academy Writing SA3에 있는 책에 그 저자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자, for and nor but or yet so. 자, 이렇게 있어서 이때 예시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대등 접속사예요. 자, 그럼 접속사라는 얘기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는 얘기죠. 자, so 같은 경우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겠구나. 자, noa 같은 경우엔 이 다음엔 도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 주로 병렬 구조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때 자, 대등 접속사 7개는 좀 알아주시고요. 팬 보이스로 알아주시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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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면 다 한꺼번에 알아주세요 그냥. 자, 주장합니다. 얘네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더 중요하죠. 자, auto industry reduce. 자, 자동차 산업은 감소시킵니다. Engine emission. 자, engine emission 엔진의 발산을 감소시킵니다. Still further. 자, 여전히 더 깊이. To eliminate ozone. 오존을 제거하기 위해서. Eliminate. 제거하다. From exhaust. exhaust로부터. 자, 뭐, exhaust. 다 쓰다. 다 쓰는 것으로부터. 오존을 제거하도록 이미션을 감소시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자 이제 어떤 다른 얘기가 나왔죠, 지금? 얘네들은 주장합니다. 자, 맨 마지막 봅시다. If 만약에 오존 레벨이 in this critical area, 자, 중요한 지역에서 떨어진다면 오존 수준이 떨어진다면 오존 구멍이 생겼죠. 많은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결과는 will be increased, 증가할 것이다. 인간의 피부암으로, eye damage로 발생할 것이다. 예. 그럼 99번에 오존은 없으면 안 되네요. 1번에 오존, friend or foe. foe가 적입니다, 적. 자, 오존은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자, 2번에 how does ozone work? 오존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자, 오존, a local concern, 지역적인 관심이다. 아니죠. 지역적인 관심이라는 얘기는 지금 없어요. 자, 1번, 2번 두 개가 답이 될수 있고. 자, 4번, hole, 구멍, in ozone layer, 오존층에서의 구멍, 구멍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감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읽어봅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헷갈리면 더 읽어야죠.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라니까. 자, 오존은 여기서 observe, 흡수합니다. ultraviolet. 자,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serving, 뭐로써 제공하면서, 서비스하면서, shield, 방패로 서비스하면서, from lethal radiation. lethal radiation, lethal, 모르겠다. 자, radiation로부터 어떤 방패를 제공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존의 레벨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오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존은 있어야 된다. 프렌드만 얘기하니까 포어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1번에. 그럼 더 읽어봅시다. How do scientists,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컨트라딕션을 설명을 할까요? 자, 로버트 R. 밀러,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 In the following,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존은 진짜 vital to life. 생명에게 아주 바이탈하다. vitality. 중요하다. 그러나, only in th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에서만, 올바른 장소에서만. The ozone depletion, 오존의 고갈은 concerning atmospheric scientists. 자, 대기 과학자들을 걱정시키는 오존의 고갈은 발생합니다. 10이나 40마일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시간, 장소, 거리, 이유, 방법, 거리인데. 자, 발생합니다. 2마일에서 above, 위에서, the surface of earth, 지구의 표면 위, 10에서 40마일에서 보호로 나온 거죠. 자, 고갈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오존은 친구인가 적인가? 이번에 오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오존은 친구인가 적인가? 2번. 어느 걸로 답하실래요?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답하실 거예요? Friend인가 저인가? 여기다 답하실래요? 여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죠? 오존이 지금 디플레이션 되고 있고, 그 디플레이션 되는 것도 지역적으로 10에서 40마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그 오존이 감소되면 피부암이라든지 아이 데미징이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될수 있죠. 오존이라는 것은 친구인가 적인가? 답은 프렌드다, 친구다. 이렇게 결론 낼수 있겠죠. 자, 충분히 문장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인퍼런스, 추론이고요. 그 외에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문장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문장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독서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